정비사들이 손님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한다. 자, 이제 우리 검사의 시간이잖아. 네. 헤드 올리고 그다음에 뒤에 타이밍 맞춰서 커버 조립 일단 오전 중에 마치려고 해요. 너무 뺑뺑하면 웅웅웅웅웅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너무 헐거우면 얘 때리는 착착착착착 소리가 난단 말이야. 어이 새끼들 더럽게 길게 만들어놨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인광수 라인에 있는 오링 교체 해주려고 해요. 이게 오래돼서 눌려가지고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오늘 똥을 세 군데 치웠어요. 그중에 두 개를 제가 썼는데. 이렇게 됐어. 단단히 박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볼트는 예. 반대편 면하고 힘을 받아 단단히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볼트의 나사산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 네네. 대가리가 딱 부러지는 순간 이게 헐렁해져. 마음 편하네요. 씻고 나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끊는데 세척 한번 해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Don't I fit these f***ing towns. Who were up top, they deserve it now.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네, 지금 이 순간이 긴장이 제일 많이 돼. 작업할 때보다 피로 안 걸리고 이상하면 막 집에 가서 잠 안 오고. 다행이에요. 어제 밤에 잠 못 잤어요. 나는 내가 처음에 엔진 작업하고 네. 한 3년 정도까지는, 3년 차 정도까지는 엔진 작업하면, 네. 와, 그 심장이 뛰는 게 장난이 아니야. 막 불안해서. 지금은 조금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네.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걸리는 거니까. 네. 근데 처음에 그 느낌 알아. 거기다 작업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네. 엔진 작업 스트레스 많아, 원래.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키가 줄은 것 같아. 바닥에 살이 빠졌어요. 고생했어. 쏴봐 한번. 쏠 때의 모습을 좀 봐야겠어. 아, 이거지. 노즐이 없어. 노즐이 없어. 그냥 이게 대가리만 있고. 손님이 나올 때 이상하게 나온다고. 여기 노즐이 없어. 거기다 모아서 쏴야 되는데. 이 노즐이 동그랗게 있어서 이쪽으로 딱 해야 되거든. 예. 이거 주문해야겠는데, 노즐은? 천조등 워시액 작동 물량. 여기도 지금 노즐이 없어. 노즐이 없어. 여기 깨져 있고. 이게 아마 전면부 뭐 사고가 한번 있었을 거야. 이런 상태면. 볼까요? 나. 아! 일단 운행 먼저 해보자고. 시운전 한번 해보지.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뭐 엔진의 필링이라든지 하체의 느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운전을 좀 하고요. 낮에 근무 시간에 시운전을 너무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근할 때 한 번씩 끌고 가요. 끌고 들어가서 좀 장거리를 한번 갔다 오고 출고를 하거든요. 가끔 TV나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 정비사들이 손님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한다. 자기 차 놔두고 그런 얘기 기사화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자기 차 아니면 아무리 오래된 차고 아무리 똥차라도 자기 차 아니면 불편해요. 그 차를 끌고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낮에 사실 시운전을 1시간, 2시간씩 한다는 거는 작업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 확인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똑같은 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 술 먹으러 가면서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고 출근하는 그 맨날 다니는 그 길을 다른 차로 끌고 가면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장시간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를 실수로 끊는 경우에 왜 차를 하남에 맡겼는데 뭐 왜 남양주에서 밤에 도대체 그 시간에 업무 시간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사실 그게 다 시운전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저희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정비사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차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의 차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밤에 시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요 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시운전을 이렇게 짧게 해도 지금 한 10분에서 30분 사이밖에 실제로 근무 시간에는 시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 그 정도의 시간으로 차량의 모든 상태를 다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시운전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작업자가 집으로 끌고 가면서 진단기 이렇게 스캐너를 들고서 진단을 하면서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또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 일단은 시운전을 지금 나왔는데요. 엔진 필링 아주 좋고요. 시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도 핸들이 이렇게 약간 이쪽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핸들이 요거는 이제 엔진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멤버까지 같이 탈거하기 때문에 하체 부품이 같이 탈거가 돼요. 그래서 볼트의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이 약간만 돌아가도 핸들의 위치가 약간씩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거고 요거는 저희가 출고 전에 한번 얼라이먼트를 보고 마무리해서 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운전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문제 있는 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엔진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처음에 저희가 입고됐을 당시에 그 헤드가스켓 테스트하는 플루이드로 헤드가스켓의 이상 유무를 점검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들어가서 뭐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헤드가스켓 테스트를 해서 색상이, 약품의 색상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차량은 지금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저희가 작업한 방법이. 근데 사실 FM대로만 찾는다고 하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FM대로 하는 게 제일 적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보통 차주분들이 다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차량 잔존 가치보다 수리비가 월등히 높게 돼요. 사실 정상적으로 FM대로 수리를 한다면 사실상 그 차량의 가치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초래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새 엔진 끼는 거죠. FM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차주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뭐 차량에 문제만 없으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평탄 작업도 제가 이렇게 연마석으로 했을 때 그 자로 재봤었거든요. 재봤었을 때 문제 없는 걸 확인했었어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약품 테스트 하고 그러고 나서 얼라이먼트 보고 뭐 시간도 맞추고 그런 잔잔한 작업하고 그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검사의 시간이잖아. 네. 아, 긴장되네. 압력이 하나도 없네. 그치? 네. 지극히 정상이야. 자, 이제 이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앞을 한번 쭉 밟고 한번 놔둬보자고. 일단은 지퍼가 전혀 안 올라와. 지퍼가 안 올라오고 빨아당겨도 색상 변화가 없어요. 깨끗해. 색상 변화 없어요. 그래서 작업 이제 잘 된 것 같고 이제 물 안 줄겠지. 기본 양 말고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우디는 좀 보충해야 되고 그 외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업하고 물을 한 번 넣었는데 이물질이 섞여 있을까봐 출고 때 깨끗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교환해서 더 잘했어요.
이제 투아렉이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자기 발로 혼자서 걸어 나가고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